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전영택 작가의 바람 부는 저녁입니다. 화수분이란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인 전영택은 소설 화수분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 고전소설 시대와 신소설 시대 이후 새롭게 자리 잡은 근대 소설 문학을 알린 작가로서 리얼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인정을 잘 표현하는 작가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화수분, 소, 그리고 장편 청춘곡 등이 있습니다. 그 외의 저서로는 하늘을 바라보는 여인, 어머니가 그리워, 의의 태양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논설집과 수필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작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1925년에 발표된 단편소설인데요. 전영택의 작품 중에서도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노래 부르고 춤추기를 좋아하며 아이들이랑 시간 가는 줄 모르며 놀 줄 아는 식모 할멈과 그런 할멈을 조금 모자란다고 여기는 학생인 정옥이와의 사이에서 어떠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그려나가기 위한 인물의 심리 묘사가 매우 탁월한 작품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미리 알려드릴 순 없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람 부는 저녁. 전영택. 바람 불고 몹시 추운 저녁이었다. 정옥은 학교에 갔다 와서 에 추워 하면서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책상에 책보를 놓고 나니까 전보 한 장이 놓였다. 어쩐 전보야? 하고 얼른 뜯어보았다. 전보의 사연은 이랬다. 할멈, 금야, 구시, 착. 정옥은 이런 사연을 보고 이마를 찌푸리고 입으로는 웃었다. 그것은 그 전보가 안주 그 본집에서 온 것을 알고 마치 놀이각시 시집 보내는 것처럼 할멈을 보내면서 그것을 하필 자기에게 보내어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 귀찮고 속상하기 때문에 이마를 찌푸린 것이요. 집에서 그렇게 비루먹은 개처럼 구박하다가 썩은 생선처럼 노래기처럼 보내는 터에 반가운 식구나 손님처럼 전보로 미리 통지를 하고 오는 것이 할멈의 처지에는 고양이 장삼 입은 것 같고 농사꾼이 사모관대나 한 것처럼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그래도 그것이 서울 간다고 좋다고 춤을 추면서 오겠지 하고 입으로는 웃는 것이다. 전보들도 잘하지. 돈들도 많은 게야. 정옥은 찢 하고 혀를 차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전보 종이를 버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정옥의 둘째 오빠가 그 부인과 화합하지 못하여 이혼한 후에 여러 해 동안 혼자 지내다가 새로 장가를 들어 서울서 학교 졸업한 새색시를 맞아들이고 회갑이 가까운 정옥의 모친은 더구나 노환이 몸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집안일을 돌보아 줄 수 없는 형편이라 아무리 간단한 살림이라도 식모의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충청도로 출가한 정옥의 언니 정순이 출가한 이후에 처음으로 친정에 오는 길에 할멈을 하나 데리고 갔던 것이다. 그 할멈은 나이 70이 가깝고 키가 좀 작고 얼굴은 꺼멓고 커다란 주름살이 많고 보기에도 뻣뻣하고 두꺼운 살가죽을 가진 노파이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나 세상에 도무지 혈육이란 하나도 없고 친척이 도무지 없는 그야말로 바위에서 나왔는지 장마비에 섞여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 나이도 모르고 물론 제 생일도 모른다.
아이들이 일부러 할멈 몇 살이요? 하고 물으면 그 대답이 이렇다. 충청도 있을 때 나하고 의 좋게 지내던 처녀가 17살인데 나하고 동갑이어서 나도 17살이요. 이 말을 듣고는 온 집안이 웃음판이 된다. 정옥은 몸이 오싹오싹 춥고 머리가 좀 아파서 자리를 펴고 누웠다. 가만히 누우니 할멈이 생각이 난다. 지난 여름방학에 집에 갔을 때 보던 생각이 난다. 공연히 싱글싱글 웃고 어깨를 실룩실룩하면서 춤을 추고 다니던 모양이 보인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빨래하고 심부름하다가 어떻게 틈이 나서 주인 마님이나 아가씨가 없는데 방 안에 들어오면 고개를 기웃기웃하면서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작은 아씨, 내 춤에 장단쳐 주어요. 그래, 그래. 그러면 할멈은 좋다꾸나 하고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좀 갸웃하고 어깨를 놀리고 볼기짝을 흔들고 다리를 들썩거리면서 돌아간다. 그러다가 흥이 나면 소리가 나온다. 그 소리는 늘 자청에서 하는 꼭 한 가지 소리다. 대모야, 풍자마, 너 잘 있거라. 떨어지는 상투는 염낭에 넣고. 여기는 정옥도 생각이 안 난다. 도건불 치마는 검어서 좋고 홍당묵 치마는 붉어서 좋다. 이상스럽게 우러나오는 땀 목소리를 내어 저 혼자 신이 나서 짓거리면서 춤을 추고 돌아간다. 늘 보고 듣는 것이라 그리 신기하지도 않아서 정옥은 소리를 질러. 할멈, 어서 나가서 저녁 시작하지? 또 마님한테 걱정 들으면 어떡해? 그러면 할멈은 히히 웃으면서. 밥은 만날 먹는 걸 그리 급한가? 나는 늘 춤이나 추고 소리나 하라면 좋겠더라. 작은 아씨도 지금 그러지? 나처럼 늙으면 쓸데없어. 죽으면 쓸데있나? 아이, 어서 나가보아. 또 마님한테 야단 맞으면 어떡해? 마님이 왜 야단하셔? 마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떡도 사주시고 저고리도 해주시고 마님도 좀 들어와서 들으시라지. 내 소리를 들으면 모두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데 이왕에는 인력껏하고 불려다녔다오. 그러고는 또 히히히히 하면서 돌아서 나간다. 할멈은 집에서만 이렇게 소리를 하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가서도 그러고 거리에 다니면서도 그런다. 할멈은 매일 주인날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은행에 가는 것이 한 일과요. 그것이 할멈에게는 큰 기쁨이다. 그 시간이 되기만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면 다른 옷을 갈아입고 춤을 추면서 나간다. 은행에 갈 때나 심부름 갈 때나 밖에 나갈 때에는 의례 빨간 주머니 달린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갈아입는다. 할멈은 이 빨간 주머니와 거기에 달린 은놀이개가 큰 자랑거리다. 빨간 주머니는 충청도 아씨가 주고 간 것이요. 은놀이개는 일본 공부 갔던 작은 나리가 준 돈 5전으로 어느 장날 산 것인데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달고 나간다. 마님이 흉하다고 떼어버리라고 해도 기어이 비틀어매고 다닌다. 그리고 나가서는 거리의 상점에 앉아서 하라지도 않는 소리를 혼자 한다. 그러면 사람이 둘러서서 큰 웃음거리가 된다. 그래서 성내 거리에서는 소리 잘하고 춤 잘 추는 충청도 할멈이라 혹은 기생 할멈이라 하여 유명하다. 그래서 나가면 의례 상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소리해라, 춤추어라 한다. 할멈은 나이는 60이 훨씬 넘었지만 마음은 어린애다. 어린애들과 썩 잘 논다. 정옥의 큰 집에는 어린애가 없으나 작은 집에는 정옥의 조카가 둘이나 있다. 심부름을 갔다가는 그 아이들과 놀고 과자를 얻어먹고 세월 가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늘 책망을 듣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얻어먹을 뿐 아니라 정옥을 보고도 조용한 틈만 있으면 떡 사달라고 하고 마님과 같이 장에 나가면 떡 사달라, 사탕 사달라, 염치없이 조른다. 그러면 어떤 때는 사주기도 한다.
할멈은 몸이 아주 든든해서 힘드는 일도 잘하고 별로 앓는 일이 없다. 그러다가 일이 정말 고되고 어려울 때에 몸이 좀 지쳐서 앓게 되면 방 한모퉁이에서 요를 머리까지 온통 들쓰고 끙끙 몹시 앓는다. 그런데는 당장 죽을 것처럼 앓는다. 그러면 주인나리는 불쌍한 늙은이라 하여 아랫목에 눕게 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마님이나 아씨가 친히 부엌에 나가서 밥을 짓는다. 정옥은 지난 가을에 개학할 임시에 할멈이 찬비를 맞고 빨래를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몹시 앓은 것이 생각나서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할멈이 대개는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고 춤추고 소리나 하여 낙천적으로 지내지만 조금이라도 심사가 틀리면 큰 소리를 내어 대답을 하고 밥도 아니 먹고 들어와 아프다고 쓰고 눕는다. 할멈이 심사가 틀릴 때에 들어가 병을 앓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주인 마님이나 아씨의 말을 안 듣고 항거하여 함부로 덤벼들 때에는 동정하던 주인들도 그만 진절머리가 나서 가만두지 아니한다. 처음에는 주인나리는 불쌍한 늙은이라 하여 역성을 들어주고 주인 여자들을 잘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용하던 집에 정옥이 어머니의 환갑을 지내고 아씨가 아기를 낳고 하기 때문에 일도 좀 많아졌거니와 한 가지 까닭은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늙은이라 하여 너무 덮어주고 너무 동정하여 어떤 때는 한 집의 세력을 잡은 나리가 주인 마님이나 아씨보다 자기를 더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여 실상 분명히 할멈이 잘못하여 책망을 듣고 주인의 노염을 당할 때에도 할멈은 덮어두고 마님이나 아씨를 그르다고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길러주고 그 성미를 길러준 결과 마침내 옳거나 그르거나 주인 부인네의 말을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주인을 업신여겨서 여러 가지 수욕을 더하고 야단을 하는 일이 그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일을 정옥은 친히 목도하여 잘 안다. 정옥은 여름에 갔을 때에 할멈이 심사를 내어 그 어머니에게 대하여 마치 자기 동배로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이 아주 거만스러운 태도로 마디마디 큰 소리를 내어 야단하던 것과 그러다가 가없이 어슬렁어슬렁 대문 밖으로 쫓겨나가던 것과 나갔다가도 마님에게 사과도 아니하고 태연히 들어와서 웅크리고 앉았던 것이 생각나고 또 한 번은 주인 아씨와 충돌되어서 후원 우물가에서 입에 담을 수 없이 고약스러운 욕설을 퍼붓던 것도 생각났다. 그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주인 아씨와 심지어 나리의 흉을 선전하였던 것을 생각하였다. 또 비녀와 돈을 훔쳐서 그 오빠에게 초다를 맞던 생각이 났다. 그때마다 할멈은 불쌍한 것인지 미운 것인지 불쌍히 여겨 도와주어야 할지 미워서 내버려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정옥에게는 불쌍한 것을 어떻게 하여 구할까 하는 생각보다도 저 미치광이 같은 것, 저 미친 개 같은 것, 집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종래 쫓아보낸 것, 이런 생각만 나서 할멈이라는 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물건, 싫고 괴로운 것 같지만 생각되었다. 자리에 누웠던 정옥은 저걸 어떻게? 하며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 정옥은 부엌에 나가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녁 짓는데 불을 떼어주고 앉았다. 참, 전보 보소. 무슨 전보입니까? 보았어요. 그까짓 거. 왜? 무슨 전보인데? 우리 할멈이 오신다오. 응, 접대 편지 왔다더니 그게구먼. 그렇다오. 글쎄, 그걸 어쩌면 좋아요? 아, 나가보아야지. 나가보면 무어래요? 나가면 만나지요. 만나면 데리고 들어와야지요. 들어오면 여기를 두어둡니까? 그걸 차마 한 길에 내다버립니까? 그래도 나가보아야지. 그거 불쌍하지 않소? 글쎄, 아주머니 어떻게? 어떡하긴 어떻게. 나가보아야지. 나오라고 했다지? 아이고, 난 몰라. 대관절 편지에 뭐랬습니까? 다시 좀 이야기를 하오. 뭐라고 그러긴. 아주머니도 가 보시고 그래.
할 몸이 너무 흉악하게 굴어서 암만 해도 둘 수 없어서 자기 소원대로 서울을 보내니 너 있는 곳에 내나 데리고 있든지 저 있는 곳이라는 데를 데려다 주든지 충청도 저희 고향으로 보내든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은 좋지. 참 그랬지. 저 있는 데라는 데가 어디예요? 사지골이라든가 내 접대에 이야기했지요, 왜? 그럼 거기 데려다 주지. 아주머니도 그게 벌써 몇 해 전인데 그 집이 여태 그냥 있기나 하며 또 있다면 그따위 걸 무엇이 반가워서 맞아들인답디까? 글쎄, 우리 집에라도 두었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도 없고 어떡하나? 정옥은 방 안에서 저녁을 먹고 날이 몹시 춥고 바람이 또한 요란스럽게 불기 때문에 더욱 쓸쓸한 건너방에 혼자 앉아있기도 싫거니와 건너방은 춥고 안방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냥 안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더구나 내일은 임시시험이 있으므로 여러 해 교사 노릇하던 아주머니에게 모를 것은 물어가며 수학을 복습하기에 골몰했다. 새로 난 교과서의 미터법은 옛날에 공부한 아주머니도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욱이 혼자서 교과서와 필기책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몹시 애를 쓴다. 그러다가 정욱은 우연히 아랫목 담벼락에 걸린 큰 시계를 쳐다보았다. 시계를 보고 아이쿠 하고 부르짖었다. 작은 침은 9자를 지나고 큰 침은 6에 가까웠다. 신의주 방면에서 오는 차 시간은 9시 20분이라 벌써 도착한 지 오랬다. 정옥은 무슨 큰 죄나 지은 것 같이 멍하니 앉았다. 정옥의 눈에는 커다란 보퉁이를 옆에 끼고 정거장 구내에서 두리번두리번 하고 허둥지둥하는 할멈이 보였다. 그러다가 마중 나올 줄 알았던 작은 아씨가 아니 보일 때 혹 작은 아씨 비슷한 사람은 바삐 왔다 갔다 하여도 모두 모른 채 하고 지나갈 때 할 수 없이 밖으로 바삐 밀려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휘황한 전등불을 쳐다보면서 밀려나오는 것이 보였다. 밖에 나와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은 아씨를 찾다가 인력거꾼과 여관쟁이들의 야단하는 소리, 자동차의 붕붕하는 소리가 뒤섞여 몹시 분주한 가운데 뒤도 아니 돌아보고 달아나는 사람뿐이요. 작은 아씨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아니할 때 그만 절망하여 울듯이 한 모퉁이에 멍하니 섰는 것이 보였다. 어떻게 되었을까? 여관쟁이에게 붙들려 어디로 들어갔을까? 그러면 평안히 자겠지. 혹 순사에게 붙들려서 벌벌 떨고 섰을까? 거기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 말을 하면 어떡하나? 만일에 집에서 번지를 적어주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순사가 데리고 와서 야단을 하면 어쩌나? 정옥은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머니와 같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어떡하나? 할 수 없지? 하고 자리를 펴고 누웠다. 바람은 그냥 호통치듯 불고 있다. 조금 떨어진 뒷간 함석이 바람에 흔들려서 덜거덕 덜거덕 야단을 한다. 바람에 대문 소리가 조금 삐걱하고 나도 순사가 와서 찾지 않는가? 하고 깜짝깜짝 놀랐다. 10시가 거의 다 되어서 정옥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대문 소리가 나더니 어느새 뜰에 사람 소리가 난다. 손님 오셨습니다. 정옥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눈이 둥글해서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어서 나가보라 하는 아주머니의 눈짓으로 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깜깜한 뜰에 시꺼먼 사람이 초롱불을 잡고 섰는 것이 눈에 보이자 마루 끝에 희끄무레한 그림자가 선뜻 올라서면서 아이, 작은 아씨 아니야요? 하는 것은 온다고 하던 할멈의 목소리다. 정옥은 하도 놀라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아니 나오는 것을 입맛을 다지고서 게다가 추워서 떨면서 인력거 값을 물어주었다. 그리고 할멈이 들어와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묻지도 않는 것을 혼잣말로 전하는 본집 소식을 잠자코 듣고 앉았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물었다. 할멈, 왜 왔노? 작은 아씨 보려고 왔지? 하고 할멈은 한번 히히 웃었다. 그리고 작은 아씨에게 드리는 선물이라 하는 것처럼
먹던 귤한 개를 내놓았다. 작은 아씨, 잡수어 보셔요. 정옥은 안 들은 채 하고 일어서 건넌 방으로 가면서 어서 가 자지, 할멈. 그날 밤은 건넌 방에서 정옥의 옆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이다. 정옥은 학교에 가고 할멈은 정옥의 방으로 안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 무엇하고 이야기를 하고 중얼거린다. 정옥의 아주머니는 하도 우스워서 쳐다보다가 얼굴에 분칠을 하얗게 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늙은이가 분은 왜 발랐나? 예쁘라고 발랐지. 할멈은 소리를 하고 춤을 추면서 돌아간다. 너무 우습고 가없어서 다시는 묻지도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할멈은 정옥이 없는 새에 종일 묻지도 않는 말을 남이 듣거나 말거나 혼자서 짓거리고 있다. 그것은 모두 예전 있던 안주댁 정옥의 본집의 흉이다. 주인 아씨의 욕이며 마님의 흉이며 나중에는 정옥의 오빠의 흉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한 말뿐이다. 듣다 못해 늙은이가 있던 주인댁의 흉을 전해서는 못 써 하고 그 입을 막았다. 그때 할멈은 참말 그래 내 실수로군 하고 웃는다. 정옥의 아주머니는 집에 둘 수 없는 고약한 늙은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정옥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정옥이 학교에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구두도 벗지 아니하고 할멈 보고 말했다. 할멈 있던 사직골 데려다 줄 터이니 지금 가. 작은 아씨, 데려다 줄 테야? 그럼 가지. 할멈 짐도 가지고 가지. 가지고 갈까? 그리야. 부엌에서 밥 짓는 정옥 아주머니에게 가서 귓속말 하는 것 같이 하면서 혼자서 중얼거렸다. 작은 아씨가 나를 데리고 가서 떼어버리고 오려고 그러지.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정옥은 큰 소리를 치면서 저물었는데 어서 가자고 재촉했다. 할멈은 춤을 추면서 커다란 보퉁이를 이고 정옥을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갔다. 한 40분 만에 정옥은 돌아왔다. 바람이 몹시 부는데 나갔다가 온 정옥은 볼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없이 들어온다. 아주머니는 잠깐 기다려서 물어보았다. 어떡하고 왔소? 사직골 가서 두리번 두리번 할 때 휙 돌아서 왔지. 저걸 어째? 참, 안주댁에서 편지 왔습니다. 책상에 놓아두었소. 편지? 하면서 정옥은 방으로 들어갔다. 펄썩 주저앉으면서 책상에 놓인 엽서를 읽어보았다. 편지 사연은 이렇다. 할멈은 보았을 듯하다. 할멈은 그 댁에 두게 하든지 여비를 보내줄 터이니 고향으로 보내주든지 저 있던 집을 찾아주든지 어디 있을 곳을 얻어주든지 하지 함부로 갖다 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려보신다. 너는 아직 앞길이 창창한 어린애다. 할멈을 갖다 버리고 와서 정옥은 마음에 죄송스러운 생각이 많고 큰 죄를 저질러 놓은 것 같아서 공연히 가슴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편치 못하던 터에 오라버니 편지에 하느님께서 내려보신다 하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병력이 내리는 듯이 속이 끔찍하고 정신이 아찔하였다. 그것이 편지의 구절 같지 않고 공중에서 나는 무서운 소리같이 정옥을 위협하였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며 정옥은 망연히 앉았다. 그리고 한숨을 지으면서 어쩌란 말이야? 나는 몰라. 정옥은 한숨을 길게 쉬고 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리고 이리저리 생각하였다. 사실 정옥은 아직 나이 어리고 더구나 이제 혼인 문제도 있는 터이라 앞길이 멀고 먼 처녀다. 내가 왜 남에게 못할 짓을 하랴? 남의 원한을 받으랴? 더구나 상관도 없는 일에 내가 죄를 입으랴? 생각하였다. 겨우 밥을 좀 먹고 곧 아주머니와 같이 바로 떠났다. 바삐 사직골로 가서 그 자리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할멈은 그림자도 볼 수 없다. 이 모퉁이, 저 모퉁이 한참 찾아보아야 할멈 같은 사람은 없다.
파출소에 물어보아도 모른다고 한다. 몇 곳 상점에서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보았다는 사람은 없다. 바람이 불어 날씨가 차기 때문에 밤도 깊지 않았는데 행인이 드물고 여염집은 물론이오 상점 문들도 다 닫혔다. 그래서 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물어보고 돌아왔다. 오는 길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바람만 야단스럽게 부는데 야죽의 모퉁이 군밤장수는 웅크리고 떨면서 걷어가지고 돌아가기를 준비한다. 정옥은 집에 와 누웠으나 그날 밤은 꿈만 꾸고 조련히 깊은 잠을 들지 못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도 선생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 뒤에 두석 달이 지나도록 종래의 할멈은 만나지 못하고 그 비슷한 늙은이도 보지 못했다. 아무에게서도 그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눈만 감으면 할멈이 싱글싱글 이상스럽게 웃으면서 대모야, 풍자마, 너 잘 있거라. 떨어지는 상투는 염낭에 놓고 웅, 웅. 도건 불치마는 검어서 좋고 홍당 목치마는 붉어서 좋다. 얄궂은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눈앞에 떠오고 잠만 들면 전에 안주서 자기 어머니, 마님에게 대들어서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발발 떨면서 발악을 하던 흉악스러운 꼴이 자꾸만 보이고 뇌리에 달아붙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혈육도 없이 식모로 들어온 할멈. 그것이 불쌍해서 가엾게 여긴 주인나리가 몇 번의 잘못을 해도 두둔해준 것 때문에 주인댁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죠. 그런 모습이 주인댁 사람들 눈엔 좋게 보일 리가 없겠지요. 당연하게도요. 심지어는 그 집 둘째 딸인 정옥이의 눈에도 얼마나 밉게 보였을까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요.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노인을 버리고 올 생각을 하다니 이건 뭘까요? 그러고서도 인간적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하느님께서 보신다는 것 때문에 겁을 집어먹는 것을 보니 애는 앤데 애 같지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 대한 존중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설 제목인 바람 부는 저녁은 바람 부는 저녁에 그 할멈을 생각하게 돼서 그렇게 지었다는 말이 있는데 정옥에겐 꼭 그럴 것도 같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영택 작가의 바람 부는 저녁을 들려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